추운 뉴욕을 떠나 1년 만에 다시 찾은 마이애미. 공기는 물론 도시의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구름이 솜사탕처럼 머리 위에서 금방이라도 잡힐 듯하네요. 먼저 동서로 길게 늘어선 메인스트리트 링컨 로드를 가봅니다. 작가 리차드 올린스키의 구조물들이 곳곳에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쇼핑몰과 멋진 레스토랑, 카페들이 늘어선 이곳은 우리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뉴욕은 늘 시간이 바쁘게 흐르는 대신 이곳 마이애미 비치는 걸음부터 속도를 높여줍니다. 안 가봤지? 예뻐. 괜찮아. 우와, 여기 예쁘다. 완전 예쁜데? 여기 와서 더 먹을 걸. 내려오자. 그래. 내년 먹을까? 어? 내년 먹을까? 그래? 리차드 올린스키. 거리들이 너무 예뻐요. Very Miami. 어쩜 이렇게 예뻐? 전날 눈여겨봤던 타펠리아라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날씨가 더운 지역답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샵들이 많습니다. 맛있겠다. 마이애미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바다 수영이었어요.
오랜 날 햇볕은 강했는데 바람이 몹시 불어서 수영이 불가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바람이 가라앉아서 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수영도 할 수 있었어요. 포인트 파크 피어 마이애미의 끝이에요. 마이애미 비치의 끝. 유람선 대신에 이 화물선이 출발을 했네요. 엄청 커요.